지금 보고 계신 레더는 3코 롱팀이라고 불리는 레더인데 베이스를 많이 덮어서 더 이상 성장하기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둥을 잘라서 프렉을 쳐서 다시 성장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프렉을 이제 잘라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이 리프딥 제품입니다. 이 리프딥은 이제 시로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소독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프렉을 자를 때는 필요한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프렉 베이스가 있어야겠죠. 프렉 베이스가 없으면은 이제 돌, 일반 뭐 마르코락을 이제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렉을 자르면은 이제 부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타늄 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혹은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 실로 이제 바늘로 꿰매서 할 수도 있는데, 티타늄 실이 가급적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꽂기만 하고 고무줄로 그냥 묶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라볼게요. 아, 그 전에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장갑은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좋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장갑을 끼는 이유는 뭐 손에 냄새는 둘째 치더라도 아무래도 사람의 체온이 선을 직접 닿으면 선우한테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찍었던 선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렉 베이스에 지금 꽉 찼죠? 양옆이 오히려 삐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사실 성장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프렉 베이스를 이제 옆으로 덧대서 확장 영역을 늘릴 수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저는 이제 목을 잘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저는 일단은 횟집용 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집에 있는 커터칼에다가 리프딥을 좀 발라서 소독을 하고 자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위로 자르면 좀 좋지 않은 게, 가위로 자르면 이게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칼로 하시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칼로 자를 때는 중간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잘라지면 좀더 수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붙일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물 나오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고르게 자르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이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붙이면 지가 알아서 또 자라기 때문에 이 상태로 좀 두고, 그 다음에 리프딥으로 이제 조금 넣게 되는데요. 리프딥은 원래 사용 용량이 보시는 것처럼 4리터당 이제 1에서 2캡슐, 이 뚜껑 기준인데, 지금은 제 물이 이제 1리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리프딥은 조금 용량을 과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잘린 단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소독이 해야 되니까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대충 그냥 휘저어주시면 돼요. 네. 약간 지금 노랗게 됐는데, 보통 권장량대로 넣으면은 거의 투명에 가깝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티타늄 실을 이제 자를 건데, 티타늄 실은 이 길이에 맞게끔,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 길이를 딱 맞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혹은 조금 넘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삐져나오면은 뭐 물고기도 지나다닐 때 상처 입을 수도 있으니까 딱 맞거나 조금 모자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랐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한번 수돗물에 담가서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프렉 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른 상태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산호한테 좋진 않으니까 한번 담가서 좀 적셔 주신 다음에 놓고요. 그리고 아까 잘랐던 거 자른 면에서 티타늄 실을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꽂고요. 꽂은 다음에 올리고 조금 어느 정도 눌러줍니다. 프렉 베이스를. 자, 그럼 티타늄 실이 조금 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고무줄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쪽 면도 똑같이. 근데 너무 땡땡하게 하면은 지금 얘가 지금 중간 정도로 지금 박혀 있는데,
이게 좀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땡땡하게 해주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략 한이 정도? 그러니까 바닥면만 좀 이렇게 붙으면 되거든요. 바닥면만 대충 붙고 한 건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수조에 넣지 말고 일단 리포딥으로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소독을 하고 어항물로 한번더 헹궈서 이제 수조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조물을 한번 헹궜고 이제 넣겠습니다. 가급적 넣을 때는 수류가 그나마 조금 적은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티타늄 기준을 일자로 넣었는데 수류가 저희 집은 이제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얘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밑에 있는 티타늄이 있는 그살 쪽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멍이 뚫린 곳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덜 찢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류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잘랐던 거 이제 목만 있는 이 녀석은 사실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됩니다. 아무 데나 놓고 나중에 이제 살이 올라오는지만 보면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캔디는 조금 이제 옆으로 옮길게요. 네, 프랙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고요. 일단은 팁은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조금은 떠 있긴 한데 붙어 있는 면도 있어서 계속 놔두면은 이제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프랙친 지 이제 만 3주 정도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줄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티타늄 실도 제거를 할게요. 일단 이렇게 레더 같은 경우는 꺼내기 전에 팁이 밖으로 꺼내지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조금씩은 건드려서 이제 팁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살짝살짝 눌러주셔도 돼요. 어차피 조금씩은 들어가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이 다 붙었거든요. 한번 밖으로 꺼내볼게요, 이제. 자, 이때는 이제 고무줄을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돌 같은 프랙 베이스로 되어 있으면 사실 고무줄을 이게 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티타늄 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것도 이제 뽑으면 됩니다. 그냥 자, 뽑으면은 보시면은 이제 조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건 다시 메꿔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붙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붙은 거는 이제 다시 넣어서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자르고 난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살짝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돌토돌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린 면은 이제 잘린 면은 사실 이제 올라오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이제 팁이 올라올 것 같네요. 네, 프랙치기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뒤에 있는 캔디도 한번 프랙을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